1950년 모스크바의 FC 디나모 축구팀에는 누구보다 먼저 나와 훈련하는 선수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성실함과 타고난 신체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야신은 팀의 선발 골키퍼가 아니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호랑이라는 별명을 가진 부동의 주전 골키퍼 호미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3년 동안 후보 선수였던 야신은 결코 포기하지 않았고 하늘이 드디어 이를 알아주기라도 한 듯 야신에게도 천금 같은 기회가 찾아왔으니 바로 디나모 팀의 오랜 라이벌 스파르타크와의 경기였습니다. 1-0으로 FC 디나모 팀이 앞서 나가고 있던 상황에서 선발 골키퍼 호미치가 상대팀 공격수의 태클로 부상을 당해 경기를 이어나갈 수 없게 된 것이죠. 때마침 이 선발 골키퍼도 병가를 낸 상황. 그렇게 감독의 선택은 야신에게 주어진 천금 같은 기회. 이번 경기만 잘 마무리하면 팀의 승리는 물론 어쩌면 주전 골키퍼로 발돋움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야신은 절대로 실점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무실점의 점수차를 지켜야 하는 상황. 야신의 첫 골키퍼 데뷔 무대는 결국 야신의 실수로 인해 골을 먹히게 되고 데뷔 무대는 동료들의 질책과 관객들의 야유로 끝이 나게 됩니다. 여기에 더 큰 문제가 있었는데요. 안 그래도 축구 선수로서의 꿈을 반대하던 아버지가 이 경기를 계기로 야신이 선수 생활을 정리하고 공장에서 일을 하라고 말한 것이죠. 그렇게 축구를 포기하고 부업으로 아이스하키 팀 골키퍼를 맡고 있던 어느 날 누군가 찾아오는데요. 지금 누가 있으시죠? 바로 디나모 팀의 새로운 감독을 맡게 된 미하일이 야신의 신체적인 강점과 성실함, 재능을 알아보고 새롭게 재정비하고 있는 디나모 팀의 주전 골키퍼로 야신을 다시 데리러 온 것이었죠. 아이스하키 팀도 야신을 쉽사리 넘겨둘 수 없었고 의견이 좁혀지지 않자 야신 스스로의 선택에 맡기자고 하는데요. 야신의 선택은 야신은 다시 한 번 더 축구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렇게 호미치가 빠진 자리에 야신이 들어가게 되면서 드디어 꿈에 그리던 선발 골키퍼가 된 야신. 대화를 마치고 밖에 나온 야신은 자신의 멘토 같던 선수 호미치를 만나 진지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건네주는 호미치. 거기에 국가대표 골키퍼로서 가져야 할 마음가짐도 조언해 주는데요. 부상으로 은퇴를 하게 되었지만 그동안 호미치가 팀의 주전 골키퍼로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뛰었는지 말해 줍니다. 그렇게 호미치의 조언과 정신을 이어받은 야신의 경기력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안정적으로 공을 잡는 건 물론이고 성실한 플레이로 골문을 지키기 시작했죠. 이로써 관객들은 야신이라는 새로운 골키퍼에 열광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1960년 7월 10일 멜버른 올림픽. 어느덧 팀의 대체불가 1번이 된 베테랑 골키퍼 야신과 국가대표팀은 유고슬로비아와의 결승전에서 고군분투하고 있었는데요.
막상막하의 경기에 승부는 어느덧 연장전까지 간 상황. 이미 팀원들의 체력은 바닥나 있었고 그만큼 야신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조국의 영광과 명예를 위해 뛰라는 감독의 말. 그리고 다시 마음가짐을 바로잡는 국가대표팀과 야신. 휴식 시간이 끝나고 야신이 감독에게 말합니다. 국가대표팀을 응원해주는 소련 국민들을 위해 온 힘을 다해 막는 야신. 슛을 막고 곧바로 기회를 만들어 보는데요. 있는 힘껏 던져 공격수에게 공을 넘겨주고 팀은 차근차근 연계하며 공을 물기 시작합니다. 유고슬로비아 진영으로 넘어가는 소련 국가대표팀. 서로를 믿으며 조금씩 전진하기 시작하고 볼을 뺏기지 않고 필사적으로 올라가더니 야신의 손끝에서부터 시작된 플레이로 드디어 소련 국가대표팀이 승리하게 됩니다. 온 국민이 기쁨의 환호성을 지르게 만든 야신과 소련 국가대표팀. 야신은 이렇게 축구 역사에 발자취를 남기기 시작했는데요. 놀라운 일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우승팀의 축하를 위한 만찬 자리에서 야신을 만나러 엄청난 사람이 온 것이죠. 흑역사를 데리고 온 이 남자의 정체는 바로 명실상부 최고의 팀으로 불리며 어떤 선수라도 가고 싶어하는 제1의 축구 명문팀 레알 마드리드 팀의 회장이 야신을 영입하기 위해 직접 온 것이죠. 그는 직접 가져온 종이에 무언가를 가리키는데요. 과연 야신은 최고의 구단 레알 마드리드로 이적하게 될까요? 축구 역사상 최고의 골키퍼의 이야기를 그린 영화 레프 야신입니다. эпоха Яшина в футболе. Эпоха блистательная, неповторимая. 리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영화등대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이번 영상은 배급사 측의 저작권 이용 허락을 받아 제작된 와우. 영상이니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작품 레프 야신은 2019년 제작된 러시아의 드라마 스포츠 영화로 러시아의 국가적인 스포츠 영웅이자 축구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상인 발롱도르를 수상한 유일한 골키퍼 레프 야신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입니다. 물론 종목에 따라 다르겠지만 스포츠 영화 하면 우리가 제일 먼저 떠올리는 몇 가지 키워드가 있죠. 아직은 기량이 부족해 실수를 하는 주인공. 그럼에도 가진 노력 끝에 성장하는 모습과 뜻밖의 난관을 만나 어려움에 처하게 되고 끝끝내 이를 극복해내는 결말까지. 이런 스토리 전개가 스포츠 영화 하면 일반적으로 떠오르는 이미지죠. 레프 야신은 이런 스포츠 영화의 기본적인 틀을 가지고 가면서 동시에 드라마적인 이미지를 연출하는 데에도 많은 공을 들였다고 보여졌습니다. 그 이유는 앞서 소개해드린 것과 같이 야신은 골키퍼라는 포지션에 위치하기 때문에 공격수처럼 긴박하고 박진감 넘치는 모습을 연출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품은 스포츠 영웅으로서의 야신의 모습만큼이나 사랑하는 여인 발리아 앞에서 한없이 순수해지고 작아지며 경기 결과에 따라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는 상황에 힘들어하고 상처받는 평범한 인간으로서의 야신의 모습도 보여줍니다. 그래서 비교적 다른 스포츠 영화들에 비해서 부족해 보일 수 있는 박진감 있는 모습을 억지로 끼워 맞추는 대신 드라마적인 부분의 모습을 통해 레프 야신이라는 인물의 감정에 조금 더 이입할 수 있게 만든 영리한 선택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앞선 스토리 소개 부분에서는 포함하지 않았지만 레프 야신의 주변 인물들에 관한 이야기도 꽤나 인상적이었습니다. 그의 우상이자 멘토, 그리고 선수로서 누구보다 믿고 따랐던 호미치부터 시작해서 그가 가장 사랑하는 여인이자 동반자 발리아. 그 밖에 직접적인 교류는 없었지만
야신의 경기를 중계해주는 해설자까지. 이들은 각각 직간접적으로 야신과 세월을 보내며 정신적인 고통을 나누고 함께 성장하며 결말에 가서는 영웅의 모습을 완성시켜주는 인물이 되어줍니다. 이런 부분들도 꽤나 영화의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했다고 생각합니다. 호미치가 야신의 정신적인 스승의 역할을, 발리아가 야신의 정신적 버팀목의 역할을, 그리고 해설자가 야신과 동시간대를 살아온 국민들의 애환을 상징한다고 보았을 때, 이는 작품이 단순히 야신만을 조명한 것이 아닌 당시의 소련 국민들이 그를 통해서 얼마나 위로를 받았고 힘을 받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지금의 러시아 국민들에게 야신이라는 선수가 단순히 기록적인 면에서만 대단했던 선수가 아닌 당시 소련의 정신을 대표하는 선수로 불리는 이유를 잘 표현해줍니다. 23 октября 63 года в Лондоне на стадионе Уэмбли состоится матч века. Сборная звезд мира против сборной Англии в честь столетия английского футбола. По единогласному решению FIFA ворота сборной звезд должен защищать Лев Яшин, как лучший на сегодня вратарь мира. 네, 오늘은 바실리 치긴스키 감독, 알렉산더 포킨, 올리아 클리니나, 알렉세이 구스코프 주연의 드라마, 스포츠 영화, 레프 야신에 관한 영상 준비해 보았는데요. 저처럼 축구를 잘 모르는 사람이라도 충분히 재미있게 볼 수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상을 준비하면서 자료를 찾다 보니 레프 야신의 엄청난 업적에 정말 놀랐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작품을 먼저 감상하신 다음 그 후에 레프 야신에 관한 수많은 별명, 수상과 기록을 찾아보시면 더욱 그를 이해하고 당시의 구소련 국민들의 마음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작품을 감상하시는 곳은 밑에 작품 설명란에 남겨놓을 테니 축구팬이라면, 그리고 축구팬이 아니더라도 한 인물의 성장기와 성공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요. 다음번에 더욱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화등대였습니다. 감사합니다.